다음은 맥락주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맥락주의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위는 맥락주의 주요 관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 결정됨의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의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다. 2번이 뭐가 틀리냐 하면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의 영향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양한 환경이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홀랜드 이론이 또 나왔습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1차 기출 문제 필기, 이 기출만 갖고도 학생들이 아마 기억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예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리아생 얘기입니다. 여섯 가지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뛰어나며 외부 활동을 선호한다. 현실적인 사람은 대인관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각이죠. 대인관계는 S고 현실적인 사람은 R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인관계가 아니고 뭐를 잘해요? 기계 쪽을 잘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예술적은 예, 창의적이고 관습적인 사무적인 사람들, 또 탐구적인 거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 예, 요렇게. 그래서 홀랜드의 리아셍은 제가 표현을 항상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외워놓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 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발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 적응 이론, 우리 공부할 때,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예, 대부분 미네소타라는 게 들어가요. 예, 근데 요거 하나만 안 들어가죠. 요거는 가치관 검사고요. 이거는 직업에 관련된 거. 예, 이거는, 예, 내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요렇게 세 개를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CMI. 이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예, 커리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CMI가 틀렸고요. 진로 성숙도 검사. 그래서 예, 진로 성숙 검사 도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진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과 종합적인 진로 발달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해서 진로 성숙도 검사 도구가 CMI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성숙도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이 메슬로우가 제시한 예. 메슬로우는 뭐냐? 예. 욕구 이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다섯 가지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제시한 자기 실현한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어요. 메슬로우의 이 욕구 이론의 맨 꼭대기가 자아 실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했어요. 예. 그럼 볼까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 자아 실현한 사람은 이거 표현 다 하죠.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지각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고 만족스러워한다.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상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표현을 억제한다가 아니고 표현을 다 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아 실현이 된 사람은.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